매일 식후 세 잔의 칡즙을 챙겨 먹으며 심각했던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신재윤 씨. 실제 2년 전보다 골밀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칡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칡은 즙으로만 드시는 거예요? 예, 즙으로도 먹고요. 또 다른 요리도 또 해먹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녀가 평소 즐겨 먹는 칡즙 요리를 보여주는데 그 정체는 다름 아닌 무? 어머니, 이거 무가 아니에요? 네, 무기예요. 칡으로 묵을 만들어 드세요? 예, 칡으로 칡묵을 만들어 먹으면요 건강에는 그만이고요 살도 안 찌고 식감과 굉장히 좀 감칠맛이 나는 그런 칡묵을 만들었어요 제가요. 갱년기 증상 완화는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칡묵. 어머니 근데 예. 칡묵을 만들 때는 생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제가 쓰는 거 있거든요. 한창가루가 있는데 야하고 저 칡즙만 있으면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어요. 먼저 한창가루와 물을 넣고 끓여준다. 한천이 모두 녹아서 물처럼 흐르면 칡즙을 더해 한 방향으로 섞어준 뒤 굳혀주면 되는데 이거 붓기 전에 여기다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요 나중에 뜰 때 잘 떨어져요. 참기름을 바른 유리 용기에 반죽을 붓고 냉장실에서 굳혀주면 초간단 칡묵이 완성된다. 이젠 칡묵에 뿌려줄 양념장을 만들 차례. 간장과 채소 등 모든 재료를 넣고 섞어주면 된다. 여기 제가 넣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넣는 걸 그걸 넣으면요 아주 감칠맛도 나고 맛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네. 땅콩이에요. 땅콩을 갈아서 넣으면요 기가 막히게 식감도 좋고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평소 칡묵 양념장에 땅콩을 넣어 섭취해온 신재윤 씨.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칡뿌리에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이드제인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그런데 땅콩에는 다이드제인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 속에 아르기닌 성분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콩 가루를 더해 영양 흡수를 높인 칡묵.